연합회 소식 탁골 선교회 새 삶을 위한 쉼터 종묘공원 탁골공원 노숙자 및 노인들의 쉼터이자 시민의 휴식광장인 종묘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두 분류로 보는데요. 노인들과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할 일이 없어 공원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일거리가 있으시면 이곳에 올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칭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분들에게 소망을,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탁골 선교회 정복자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사역자인 정복자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1996년 7월 3일부터 보내심을 받은 곳이 이곳 탁골공원 선교였습니다. 탁골 선교의 이름으로 한결같이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 이 공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한 주일에 네 번의 예배가 드려지며 그들에게 복음을 통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는 이 없이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다 1998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1999년도 구청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승낙을 받게 되죠. 온갖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의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천 명에 모이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빵과 음료수를 필요로 하는 광야에서 주님을 찾는 무리와 같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심을 보게 되었고요. 세상에서 모든 실패 한 분, 갈 곳 없는 노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되고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역 가운데 때로는 연예인들이 와서 협력하기도 하고 외부의 목사님들이 협력을 해주기도 합니다. 교회와 선교회들이 지나가는 마음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참석하여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였으면 합니다. 연합회 소식. 아멘.